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의 통화 내역이 추가로 나온 건데요. 휴가에 들어간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떠난 장관은 물론 차관과도 개인 전화로 수차례 직접 통화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구민지 기자입니다. 작년 8월 2일 오후 1시 30분,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8분 45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신 차관은 오후 3시 40분, 다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분 36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군 검찰단이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21분, 윤 대통령이 신전 차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앞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군 검찰이 사건 기록 회수를 결정한 시간대 전후로 윤 대통령과 신 차관이 연락을 주고받은 겁니다. 신전 차관은 앞서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신 차관은 이날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직후에는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가 세 차례 이어지는 동안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직후에는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임 비서관은 10여 분뒤 유재은 관리관에게 전화했고, 유 관리관은 몇 분뒤 경찰에 전화해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윤 대통령, 임기훈, 유재은, 경찰, 이렇게 통화가 이어진 겁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통화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 통화 내용에 대한 규명 요구는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